싱그럽게 피어난 꽃들과 뜨겁게 내리쬐는 햇볕이 훌쩍 떠나게 만드는 7월 어느 날, 우리는 강릉역에서 만나기로 했습니다. 아, 강릉역 왔습니다. 우, 뜨거워. 아, 우리... 와우. 와, 날씨가 오우 기가 막히네. 태양을 피하고 싶은 방법. 와, 강원도가 날씨가 좋긴 좋아. 좋은 거 맞죠? 더운 거 아니죠? 좋은 거죠. 아니 우리가 언제 뭐 이런 기분을 느껴보겠어. 아, 근데 저는 사실 강릉역을 처음 와봤어요. 강릉역을요? 나도 처음 왔어. 그죠? 근데 생각보다 좋네요, 강릉역. 강릉역이 축구장 돔처럼 생겼어요. 아직 친구들도 도착을 안 했을 거예요. 우리가 먼저 왔죠. 네, 우리가 먼저 온 게 맞고. 저희 가서 저쪽에서 좀 기다리고 있으면 될 것 같긴 하잖아요. 네. 왜 웃음이 터지셨어? 언제 오나? 더워서 그래? 아니 그게 아니라 이렇게 여행을 온 지가 되게 오랜만이에요 또. 그래가지고 저는 설레이네. 사실 진짜. 여행은 저희는 사실 작년이 마지막 아니었나요? 여행 겸 공연을 그죠? 갔었죠. 지금 사태가 그죠? 같은 시각 주차장으로 들어오는 검은 차 한 대. 차에서 내리는 현악, 창훈, 명수. 오늘 저희가 준비한 여행이 나름 알차요. 굉장히 좀 다양하고 거의 뭐 뭐랄까 해외 나갔을 때 패키지 여행하는 것처럼 타이트할 거예요. 오늘 이제 그 친구들 저희 일정에 따라 움직이잖아요. 밤에 잘 때 기절합니다. 차와 숙소에서 골아떨어진 멤버들. 너무 서두르면 또 사고가 날 수 있기 때문에 그렇죠. 천천히 여유 있게. 그러면 한 3개 정도 일정을 뺄까요? 나쁘지 않은 거. 아침 점심 저녁을 뺄까요? 다 관광을 할까요? 가면서 김밥 먹는 걸로. 그렇게 하면은 이제 친구들 온다. 매니저를 선두로 명수, 창훈, 현아기가 어깨에 손을 얹은 채 걸어오고 있죠. 안녕. 하이파이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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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안녕. 멀리서도 안녕! 이러고 깜짝 놀랐네. 우리 잠깐 여기 앉아서 벤치 앉아서. 자, 가보자. 방금 잘 잤어? 친구들? 잤겠어요. 설레어가지고 못 잤겠지. 너무 오랜만에 여행이라서. 자, 여기 가운데 앉고 여기 좀 이걸로 오고 여기 앉고 형이 끝자리 앉고 그러면은 명수가 우리 명수 씨가 여기 어떻게 오는 길이 어땠어? 오는 길 뭐 설레임 반 걱정 반. 아, 잘 못 잤어요. 잠이 안 와가지고. 아, 못 잔 것 같아. 일일이 많이 잔 것 같아 목소리는. 수염이 그대로 있잖아. 아, 여기 이렇게 맞죠? 아, 잠이 안 왔어. 오늘 여행 코스 잘 준비하셨어요? 우리가 아무래도 이 조합이 국내에 유일무이했던 조합이란 말이죠. 낯설죠. 그렇죠. 새로운 조합이고 조금 어두울 수도 있는 조합이기도 하고. 아니 굉장히 밝을 것 같은데요? 다 남자들이라서. 맨식스. 우정 여행이잖아요. 우정 여행. 우정 여행 느낌이죠. 우정 여행이고 아무래도 좀 불편한 부분들이 없잖아 있을 거니까. 그렇죠. 우리가 여행을 리드를 해주고 눈이 되어준 입장에서 이런 점은 같이 함께하면서 좀 이렇게 해줬으면 좋겠다. 그런 걸 우리가 팁을 알려주면. 반영을 100% 한번 해보도록. 그러니까 뭐 예를 들어서 뭐 우리가 이제 이동을 하게 되면 손을 잡고 가야 되는 거지. 터치. 왜냐면 우리 멤버들끼리 손 잡는 거 되게 싫어하거든. 네, 저희도요. 아, 저희도 그렇잖아. 그런 느낌. 근데 뭔지 정확히 알았어요. 괜히 불편할 것 같다고 손을 잡고 그러면 기분 나쁠 수도 있으니까. 그래서 우리 신체 부위 중에 가장 닿았을 때 시각장애인에게 정보도 많이 주면서 거부감 없는 부위가 어딜까? 바로 팔꿈치거든요. 엘보. 네. 어떻게 안내를 하면 되냐면요. 잠깐 일어서세요. 네. 일어서는 안 하는 똑같은데. 네. 보통은 제가 비장애인이고 명훈 형이 시각장애인이라고 예를 들면 한번 눈을 감아 보시겠어요? 진짜? 네. 눈 감으셨어요? 응, 감았어요. 진짜 감으셨죠? 보통 어떻게 안내하시냐면요. 자, 이렇게 가시면 돼요. 되게 불편하다. 네. 근데 무섭다. 앞에 절벽이 있는지 계단이 있는지 저희는 몰라요. 약간 이걸 저희는 방패보행이라고 부르거든요. 우리를 방패 삼아서 보행을 시켜주신다라고 해서. 그리고 자. 아, 하지 마. 네. 아, 이런 경우가 있는데. 손 잡고. 네. 이제 정말 형이 그러더라고. 손이 잡더라고. 네. 여기 벤치에 앉아서. 처음에는 잘 몰라. 승일이 형은 명수와 깍지 손을. 명훈이 형은 현아기를 어깨 동무에 자리로 안내하고 있는데요. 이러면 안 된다는 거 이제 아시겠죠? 제 반보 앞에 딱 서시면 만약에 걸으시다가 계단이 나온다. 살짝 무릎을 굽혀주시겠어요? 내가? 네. 그러면 아 밑으로 살짝 내려가는 거 보니까 계단이 있나 보다. 더 좋은 건
계단 있어요? 라고. 그리고 이렇게 안내보행할 때 막 천천히 가시는 분들이 많아요. 근데 그냥 일반적인 보행 속도로 가셔도 저희는 잘 따라갑니다. 이렇게 네, 안내해 주시면 돼요. 안내자가 앞에서 네, 맞아요. 팔꿈치를 내어주는 거. 네, 맞습니다. 팔꿈치를 내어주는 겁니다. 단어 선택이... 내어주세요. 네, 낭만적인 표현이에요. 일단은 오늘 첫 번째로 이동해야 될 곳을 준비를 했습니다. 가나요, 이제? 첫 번째인 만큼 네. 굉장히 스페셜하다. 약간 처음부터요? 승일이 형이 주도로 준비하신 것 같아요. 그럼요. 그걸 여러분들이 아셔야 된다. 네. 그리고 여기가 네. 이동을 할 때 무료 자동차 그 빌려주는 것도 서비스가 있고. 서비스가 아~ 있고. 네. 오, 그래서 어, 그 차 준비해 주신 거예요? 그렇죠! 그 차. 1박 2일 동안 울라불라와 함께할 그린카에서 우린 각자의 삶을 공유하고 사귀었었지? 아니에요, 아니에요. 때론 짓궂은 장난도 치며 아, 이 정도 괜찮아요. 서로에 대해 조금씩 알아갔습니다. 저희 한번 여행을 한번 떠나보도록 하겠습니다. 자, 시작! 울라불라! 울라불라! 어린이 동상 옆으로 즐거운 여행 되세요. 자막이 나타납니다. 출발! 자, 타임! 형, 타임이요! 타임? 출발하기 전에 그 손수대제로 오케이. 우리의 아, 그거를 아, 한번 딱 하고 아, 가시죠. 형부터 하고 자, 또 해? 네, 또 해야죠. 자, 하고 아, 자, 좋아요. 출발! Let's go! Get it! 자, 여러분들의 행복한 여행을 위해서 저희가 다과를 준비했어요. 아~ 자, 이따 이렇게 하나씩 받으세요. 자, 명수부터 아우, 진짜 일하셔. 자, 아, 자, 현아기도 받고. 자, 뭐 좋아해? 너 단 거 좋아할 것 같아. 자, 단 거 두 개. 뜨거운 햇살을 가르며 강릉 도로를 시원하게 질주하는 그린카. 끝없이 펼쳐지는 소나무 숲과 모래사장. 어, 양쪽으로 소나무들이 어마어마하게 많아. 우리가 가는 길 하나, 반대쪽에서 오는 길 하나. 소나무 사이로 바다 보이고. 어, 맞아, 그렇지. 맞아. 너 다 보이지? 아, 또 아까 바닷가 옆이라고 하셨으니까 또 우측에 있겠죠, 바다가. 명훈이 형이 바람에 실려오는 소나무 향을 온몸으로 만끽하고 있네요. 근데 강원도가 공기가 좋긴 해, 진짜. 상쾌한 바람을 가로질러 만나는 첫 번째 여행지는 과연 어떤 곳일까요? 어디로 가는지 정보에 대해서 아세요? 그거 승일이 형이 잘 알아. 아, 그래요? 아, 1번은? 아, 근데 네. 머릿속에 없어, 정보가. 아, 그래요? 수첩에 있어. 적어놨어. 어떤 사람인가요? 아니면 뭐 지역인가요? 이제 사람이지. 아, 사람? 어, 모든 것은 사람으로부터 시작되니까. 유명인인가 보다. 굉장히 유명한 사람이야. 굉장히 유명한 사람이야? 어, 그 사람이 없으면은 지금 이 자리에 명수도 없어. 어? 명수 아빠! 명수 아빠! 정답! 명수 아빠! 정답! 울랄라 세션도 없어. 그리고 너희들 역시 없어. 이거 약간 뭐 성전 이런 데 가는 건가요? 약간 신의 영역으로 가는 건가요, 이거? 그쪽 계통에서는 신이라고 봐도 뭐... 전자. 한전으로 가나, 우리가? 나주가 해야 돼, 그러면. 오, 그거 나주고. 자, 여기는 바로 추금기 박물관! 아, 추금기! 잠깐만. 우리가 글로 갈게. 문 열고 내릴 수 있습니까? 그래? 아무것도 없어, 근데, 밖에. 야, 너... 보이는 거 같은데? 내려. 너 다 보이지? 아, 이 정도 해야죠. 가자. 난 좀 밑에 있지? 제가 미세 했잖아요. 아, 이거 왜 야, 장훈아! 나 있어! 나 봐! 나 있어, 나! 영훈이 형이 조금 낫지? 어, 네. 나! 자, 여러분들 환영합니다. 여기 턱이 하나 있어요. 아, 턱 있어, 턱! 어, 위로. 자, 여러분들 환영합니다. 어, 오늘의 가이드 승일이 형을 따라가면 되나요? 와. 기가 막힌 곳에 또 여러분들은 오시게 되었어요. 공부를 해오셨을지 너무 기대돼요, 승일이 형. 지금 여기 이제 박물관에 우리가 들어왔어요. 네. 들어왔는데 설명. 이 섭외를 도와주신 분이 손성목 관장님이세요. 아~ 네. 굉장히 유명하신 분이에요. 지금 뭐 보고 네. 읽고 계시는 거죠? 외울 수가 없어. 내가 말했잖아. 머릿속에 있는 게 아니라 수첩에 있다. 이렇게 소리가 이렇게 안 나고 그렇지. 어, 입체감이 굉장히 뛰어나거든요. 더듬더듬 하시면서 뭔가를 설명해 주시려고 하실 때 아, 이번 여행 재밌겠다. 라는 어떤 사인이었던 것 같아요. 좋게 가자.
자, 어쨌든 뭐 굉장한 규모를 갖고 있는 전시관이라고 보면 돼. 이곳에는 세계 각국에서 수집한 약 2,500여 점의 뮤직박스, 축음기, 라디오 등과 에디슨의 발명품, 유품 2,000여 점이 전시되어 있는데요. 소장님이 소유하는 3분의 1만 전시되어 있대요. 형이 여기까지가 한계야. 더 이상 늘 수가 없어. 늘 수가 없어. 그래서 인정해. 실장님을 또 한 분 모셨어. 관계자분, 여기 박물관 관계자분이죠? 형을 따라와봐. 안녕하세요, 실장님. 아, 여기 앞서 계세요. 정면에 계세요. 안녕하세요. 반갑습니다. 네. 네, 오늘 많이 도와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아, 네, 감사할 수 있게. 많이 잘 좀 부탁드릴게요. 만질 수 있는 것도 있나요? 원래는 안 되지만 특별히. 이쪽으로 가시면 되고요. 턱은 없어요. 여기 뭐 걸리는 건 아무것도 없어, 이 공간에. 여기가 이제 에디슨 박물관이에요. 에디슨 전시품들만 따로 있어요. 영화를 볼 수 있게 한 영사기와 형광등의 원리인 플라즈마 볼 등이 전시되어 있는 공간에 입장했는데요. 여기 이제 전구들이에요. 제가 그래서 오늘 여기 불빛을 잠깐 보여드리도록 할 텐데요. 당시 만들어진 전구들 불빛이에요. 네. 살아있네요, 신기하게. 풀 수 있나 봐. 우와! 대박. 그 유리막이 쌓여져 있고 그 안에 이렇게 얇은 철 같은 필라멘트가 있는데 거기에 이제 열이 들어가면서 확 밝아지는 거야. 자극적으로 딱 쏘는 색은 아니고 약간 차분한 느낌. 네. 에디슨이 죽고 나자 뉴욕시에 있는 시장이 이야기를 했대요. 우리 한 3분 정도 집에 있는 불을 다 끄고 에디슨을 위해서 묵념의 시간을 갖자. 네. 이 세상이 밝아진 것이 다 에디슨 때문이라고 이야기했다고요. 감동이다. 진짜 전기가 없었으면 진짜. 그때 전기료가 상당히 아껴졌다는 얘기가 있어요. 아, 합리적인 추정이네요, 굉장히. 자, 제가 전구 불빛 보여드렸고요. 이제 축음기 소리를 들어보도록 하겠습니다. 이게 이제 최초의 축음기인 틴포일 모델들이에요. 최초의 레코드판은 은박지처럼 얇았어요. 그러니까 저희 음료수 캔 같은 거라고 생각을 하시면 돼요. 에디슨이 너무 집중도 하고 연구를 하다 보니까 한쪽 귀가 잘 안 들렸대요. 청각 장애가 있었어요. 그래서 다른 사람이 이야기했던 것을 녹음했다가 다시 듣기 위해서 기억해요. 네, 그리고 자기가 이야기했던 것을 또 저장했다 다시 듣기 기억해요. 위해서 네, 시작한 것이 음악으로 발전을 하게 된 정말 것이에요. 정말 남다른 네, 네. 사람이에요. 네, 에디슨은 오히려 그 청각 장애에 대해서 좋게 생각을 했대요. 왜냐하면 집중할 수 있어서 좋았다라고 이야기했다고 해요. 네. 장단이 있죠. 네, 네. 네. 그래서 틴포일이 최초의 축음기이지만 레코드판이 얇았기 때문에 발전된 레코드판의 소리를 들려드릴게요. 오, 네. 네.